세상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수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성되는 데이터도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분석한 데이터의 결과에 핵심 요소를 그래프나 인포그래픽, 단어그룹 등으로 표현해서 시각화하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 바로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는 분석한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늘의 주인공을 통해서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산학 연구과제를 통해 추석과 설 명절의 정체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사망사고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도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시각화 결과물이 실용적으로 인정되고 좋은 반응을 얻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선입니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과 데이터 시각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IT 분야에서 15년간 사용자 경험 디자인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데이터 시각화와 사용자 경험 디자인 분야에 보다 실용적으로 접목하여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IT 개발 분야에서 일하면서 기획, 디자인, 개발의 모든 분야를 두루 거쳐 일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각종 분야들이 주목받기 시작할 때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 분야와 관련 있는 데이터 시각화 분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인포그래픽에 관심이 높아져갔던 지난 2010년 초반에 한국도로공사 교통예보센터와 데이터 시각화 관련 산학 연구를 하게 되면서 시각화 분야를 체계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 과정의 시각화 지필을 의뢰받으면서 커리큘럼과 연구 분야를 보다 체계화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로서 연구 활동과 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연구와 산학을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가 되었지만 대부분은 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과학, 프로그래밍 등의 공학 분야의 전문가가 이후 데이터 시각화 소양과 지식을 쌓아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더욱 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영역 자체가 새로운 영역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들과 발표되는 논문들의 시각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데이터 시각화 영역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실행 기술을 쌓아 나갔습니다. 이후 출판 및 논문 발표 등을 거치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수단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다는 기본 마인드셋이 좋은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로서 또 교육자로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시각화 작업을 하기 위해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새로 생겨난 분야로 독립적으로 확실한 이론과 교육과정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론과 프로세스를 스스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데이터 시각화 산학 연구 과제를 통해 추석과 설 명절의 정체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이를 직접 톨게이트에서 인쇄하여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사망사고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도 뉴스에 소개되어 주목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시각화 결과물이 실용적으로 인정되고 좋은 반응을 얻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강지현 제자는 저의 데이터 시각화 첫 수업을 들었고 이후 유학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액세서리로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셀프 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현재 뉴욕 이니그마 회사에서 디자인 리드를 맡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프로그래밍 능력, 더불어 데이터 시각화 디자인 능력까지 갖춘 인재로 성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매우 전망이 좋은 직업입니다. 이과적 성향, 문과적 성향, 예술가적 기질 모두를 가져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능력과 더불어 사용자 관점에서 일을 이해하는 인문학적 소양, 새롭고 창의적인 시각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딜리버리하기 위한 시각화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ASMR 사운드를 시각화해서 이를 웨어러블 테크와 결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이 분야를 성장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디자인, 심리학, 프로그래밍 능력을 길러서 미래의 다양한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새로운 분야라 어렵고 힘들겠지만 힘든 만큼 앞으로의 가능성은 더 무궁무진하고 기회도 더 많으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 및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또한 디자인 감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해서 시각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등의 전공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한 분야는 언론 및 미디어 스타트업 회사, 공공기관 등이고요. 정보를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인포그래픽 회사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분석 및 시각화 경험을 쌓아서 업체나 언론사 등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국 데이터 디자이너 협회 가입 등을 통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와 고객을 이해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결정하는 직업,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